공적 마스크 호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강릉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에게 필터 교체용 마스크를 무상 공급에 나섰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통장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강릉시가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과 구매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제작한 필터 교체형 마스크입니다. 면 마스크에 필터를 갈아 끼워 쓰는 방식인데 모든 강릉 시민에게 1인당 면 마스크 2매와 필터 20매가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필터를 하루나 이틀마다 교체해도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구하기 힘든다는 거 그래 주니까 고맙지. 관내 아동 16,500명에게 마스크가 우선 배부됐고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2만여 명에게도 공급할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에서 필터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필터를 유해성 검사 또 기능성 검사를 계속 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터가 구해지는 대로 계속 의뢰를 또 기스트에다가 해야 될 거고요. 강릉시 공무원들은 야간과 주말 휴일을 이용해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저희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군과 정성군 자원봉사센터도 필터 교체용 마스크를 제작해 소외계층 등에게 무상 보급하기로 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